지난 시간에는 고려시대에 두 차례 문신난을 겪고 나서 김부식 일파, 동경세력인 김부식 일파가 최후의 승자가 돼가지고 문신 독재시대를 연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문신 독재시대에 이제 찬란한 문화의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 순청자다. 그래서 순청자 얘기까지 했는데 전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뭐든지 서로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 견제 세력이 사라지고 일당 독재가 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식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믿고 전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신들이 오랫동안 포화 상태가 돼서 전쟁이 또 한 그 100여 년, 150년 넘게 전쟁이 없어지고 1020년에 그 요나라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뒤로는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넘게 평화시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무신들이라는 건 전쟁이 나야 제기량을 발휘하고 대접을 받게 되는데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문신들이 포화 상태를 이루니까 무신들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리고 상장군, 대장군 자리는 문신들이 거의 다 겸직을 해버리고. 이래서 무신들이 그냥 문신들하고 임금하고 노는데 호구이스는 호위무사 정도로 전락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김돈중이라는 자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상장군인 이 정중부의 어떤 연회석상에서 수염을 촛불로 끄슬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불만이 팽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극성적 패라고 그랬어요. 극성에 이르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망할 짓을 한 거예요, 문신들이. 망할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의종 때, 이제 의종이라는 임금이 그걸 잘 또 이 견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는 임금이었다. 대체로 이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임금들이라는 거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 사실을 알면은 그 불만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그 어거를 하고 한쪽을 누르고 한쪽을 북돋우기 이래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만이 터져가지고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중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고, 이의방, 이의민 이런 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무신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국사 배울 때 무신난 일으켰다는 얘기만 배워가지고 그 무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여기 가득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신난에 앞서서 문신난이 먼저 있고 문신독재가 앞서서 있었다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신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공평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공평한 시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 그 왜 그러냐 하면 역사 기록은 문신들이 해놓은 거니까 문신들이 해놨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들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별로 좋게 기록할 리가 없죠. 어쨌든지 그래서 무신난이 일어났는데 이 무신난이 1170년에 일어나고 나서는 이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대권을 딱 잡고 났는데 대권만 잡았다고 천하가 통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권만 탈취해놨기 때문에 또 정치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싸우는 일만 알지 정치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죠, 무신들이.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서로 죽이기 내기를 하는 거예요. 대고 최고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놓고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또 정중구는 이의방 정중부 부자들은 이의방을 죽이고 경대승은 나와가지고 정중부 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의민은 그 이의민이라는 자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 그때 죽이기 내기 하는 것도 대개 지방색이 있는 거예요. 그 이의방은 전주 출신이고 정중부는 해주 출신이라. 근데 이의민은 경주 출신이에요.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들 그 세력끼리 뭉치면은
지방색으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죽이기 내기를 해가지고 이제 경대성이 출연해가지고 예방을 정중부 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예민은 겁이 나가지고 경주로 달아났다. 달아났는데 이 예민이란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의정이 이 술에 끄는 그 군사로 아주 기운이 엄청나게 세고 체격이 장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로 뽑았어서 의정의 총애를 무척 받았던 자인데 의정이 거제도로 귀양 갔다가 이제 의정이 폐위돼가지고 귀양 갔다가 경주로 옮겨왔을 때 안압지에서 의정은 이제 이민이 자기가 키운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건데 안압지 뱃놀이 하자고 가가지고는 의정 허리를 꺾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압지 속에 그냥 쇠소들을 엎어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물에 빠뜨려 버렸다는 그런 아주 잔혹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잔혹한 인물이기 때문에 인심을 얻을 수가 없죠. 인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를 이때 이자가 이제 대권을 장악해가지고 좌지우지 하니까 인심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민을 죽인 게 최충원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196년에 최충원이 이민을 죽여요.